비무장지대 북한 GP입니다. 맞은편에는 우리 병사들이 북측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감돌던 곳. 남북한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1km 내에 마주보던 GP-11개를 우선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도 GP를 철거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GP-11개 철거가 굴욕적인 협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검증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DMZ 안에 160개의 GP가 있어요. 우리는 6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11개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엄청나게 불공정한 것이고 불평등한 것이고 사실상 굴종적인 것이다. 이미 우리가 끌려가는 대화를 했구나. 끌려가는 합의를 했구나.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하면 GP 수가 적은 나만이 손해라는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남북 군사당국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모든 GP를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모든 GP를 철수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그 지금 기본적으로 기관총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해 볼 때 상호 1km 이내 위치에 있는 그 GP 11개소에 대한 그 시범적 철수를 우선 시행하기로 그 합의한 것입니다. 비무장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차단하니까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가서 쓱 가고 그 뒤에 붙은 거네요, 북한. 그렇죠, 그렇죠. 포탄을 맞고 그러니까 정장님, 부장님 저 세 명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한 번에 세 명 다 맞았어요, 첫 발. 땅 뭐 번쩍거리면서 소리도 안 나는데 이래가지고 막 총 그 뒤에 이제 총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막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 왼손을 맞았거든요. 예. 눈앞에서 6명의 전우를 잃고 부상까지 당한 기영 씨는 최근에 남북 화해 국면이 믿없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 거죠? 아, 신뢰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특히나 더. 신뢰를 준 적이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신뢰를. 비무장지대에서는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총격전이 벌어져 왔습니다. 우발적 충돌이라도 대응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대규모 전투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희생자가 생깁니다. 그 희생자는 내 가족 혹은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남준 씨는 연평해전에서 아들 동혁군을 잃었습니다. 머리하고 오른팔만 성하고 나머지는 온몸이 총알받이 같았었죠. 그러니까 여기도 박혀있는 총알도 수술을 못했고 이 대퇴부를 가르는 대동맥이 관통되는 바람에 온몸에 피는 싹 빠져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마지막 폭탄이 이제 대퇴부가 끊어지고 하는 바람에 동료들이 피신을 시켜놓았는데 그 피신 시켜놓은 바로 옆자리로 이북놈들 마지막 포가 터졌어요. 폭탄 파편이 배를 맞고 쫙 퍼지면서 동혁이 몸속에 폭탄 파편이 쫙 빨려 들어간 거죠. 동혁군은 병원에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군. 아버지에겐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지. 정부에서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억측도 나올 수도 있고. 김정일이를 그냥 송곳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 민족이 다 가야 할 길이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좋은 결과.